오늘 효 수업을 하는 유치원 어린이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이달의 인성 인사는 공경을 잘하자는 뜻에서 공경하겠습니다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 공경하겠습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달에 지난번에 이어서 역시 공경에 대한 수업을 할 건데 우리 저 며칠 전에 광복절이었죠. 자, 광복절은 뭐 하는 날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국경일이라고 합니다. 나라의 큰 명절, 우리 뭐 추석 설 하듯이 나라의 명절을 국경일이라 그래요. 그런데 광복절은 우리가 일본의 앞잡이에서 선생님 노래 안 틀어줬네. 이전에 우리 먼저 부모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는 노래를 잠깐 듣고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착한 어린이요, 착한 유치원생들입니다. 부모님에게 사랑을 사랑해드리고 부모님의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효도하는 어린이가 아니에요. 항상 부모님을 사랑하고 고마움을 아는 그런 어린이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효도 잘하는 어린이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도 있어야 돼요. 그 국가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광복절은 일본이 우리를 억압해서 우리나라를 빼앗고 고생시킨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소리 없는 총칼 전쟁이 아니고 태극기빨을 물결을 날리면서 우리나라를 되찾은 광복절이란 날입니다. 8월 15일이. 그리고 광복절은 무슨 날이냐 하면은 나라를 되찾은 날이라 그렇게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되찾은 날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나라가 일본에 빼앗겨서 없어질 뻔 했는데 대한민국의 나라가 있게 된 것은 우리 친구들이 먼저 알고 알아야 되겠지요. 자, 나라 이름을 국호라 다 같이 국호. 예, 잘했습니다. 국호는 나라 이름을 말해요. 대한민국. 그 다음에 나라의, 우리나라의, 저, 기. 우리가 태극기 이렇게 말하지요. 나라를 호칭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를 태극기. 다 같이 태극기. 예, 국기를 태극기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나라의, 우리나라를 사랑한 노래를 국가라고 그래요. 국가. 국가를 애국가 그렇게 합니다. 시간이 없어 애국가는 불러볼 수 없지만, 자, 그러면 나라 이름은 국호라고 그래. 국호는 대한민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국기 이름은 그럼 태극기. 그 다음에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 하면 국가를 말해요. 국가는 애국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꽃이라면 무궁화. 다 같이 무궁화.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새, 사랑하는 새 하면 까치. 다 같이 하면 까치.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어린이들은 나라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효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다시 국호 대한민국, 또 국기 태극기, 그 다음에 노래 국가 하면 애국가, 나라를 상징하는 꽃 무궁화, 나라를 상징하는 새 까치. 잘했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지난번에 이어서
송복습을 하고 할 겁니다. 자, 어른 공경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수업 계속 배웠지요. 따라합니다. 어른 공경이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높이는 말을 어른 공경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어른 공경 하는 건 지난번에 배웠으니까 그냥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합니다. 자, 지하철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하철에 사람이 오면 어떻게 자리를 양보해 드려야 되는 거죠? 먼저 쭉 앉아가 음악 들으면서 모른 척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어른들이 오면 자리를 딱 양보해서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어른 공경을 하는 태도입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많이 배웠지. 어른 공경은 식사 예절도 있고 물건을 드리고 받을 때 예절이 있고 그다음 여러 가지 우리가 어른 공경하는 예절이 있고 식당에서 전체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는 막 나 혼자처럼 떠들면 안 된다는 예절도 배웠습니다. 그렇죠? 또 만난 음식 무슨 내가 먼저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절할 때는 어른이 앞에 앉아서 먼저 먹자라고 하면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다가 어른이 수저를 두면 먹을 수 있는 그 식사 예절 배운 거 많지요? 그 다음에 또 물건을 드리고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른이 주실 때는 이렇게 받지만 뾰족한 물건 가위나 칼이나 뭐 포크 같은 찔리는 물건을 어른을 보고 갖다 드릴 때 할머니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반대 방향으로 여기 조금 선하게 드리는 거 물건을 주고 받을 때 언제나 한 손으로 받는다 두 손으로 받는다 예 두 손으로 받아요 두 손으로 드리고 두 손을 받는 거 그 습관을 잘 지키는 사람이 공경을 잘 하는 어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할아버지가 낮잠을 주무실 때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낮잠을 주무셔요. 할아버지가 낮잠을 주무실 때 막 뛰어다녀요? 아니죠. 예, 잘했습니다. 조용히 발 뒤꿈치를 들고 위로 뛰어갑니까? 발 아래로 갑니까? 예, 맞아요. 발꿈치를 들고 가만히 사뿐사뿐 뒤로 걸어가는 것이 공경을 잘하는 어린이의 태도입니다. 우리 유치원 어린이 친구들은 어른이 낮잠을 주무실 때는 막 뛰어다니지 않고 발걸음 질을 뒷발질을 조용조용해서 걸어서 나가고 걸어서 들어오고 문소리도 조용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른 공경을 잘하는 어린이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른 공경하는 버릇이나 모든 걸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른 공경할 때는 말도 언어도 똑바로 하는 행동을 배워야 된다 했지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저 밥을 잡수는다 할 때 할아버지 밥 먹어 할아버지 밥 먹어 이렇게 하지 말고 할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밥을 높여서 어른에게 깍듯이 하는 그것도 어른 공경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주무실 때는 할아버지 잔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할아버지 주무십니다. 그 다음에 길에서 스님을 만났을 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예쁘게 인사하고 또 저 이웃의 할아버지가 지나갈 때 저 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기 전에 누가 저 우리 아는 할아버지 지나가신다 이렇게 할아버지하고 손가락질 하면 안 되고 어른을 가리킬 때는 사람을 가리킬 때 이렇게 저기 가십니다 여기 오십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교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여기 계십니다. 다섯 손가락을 펴서 또 옆에 원장 선생님 지나가시면 원장 선생님 저기 가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원장 선생님 저기 가십니다. 이렇게 두 손으로 얹어 저렇게 가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공경하는 것을 말로도 할 수 있고 행동으로도 할 수 있고 표현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치원과 어린이 친구들은 어른 공경하는 법을 잘 배웠나요? 자, 잘 배웠으면 역시 어른 공경하는 데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배려와 사랑을 가득 담은 이야기를 잠깐 예화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일곱 형제가 있었어요. 자, 아들, 딸 섞여 있으면 남매라고 말하고 아들만 일곱이면 일곱 형제라 그래요. 착한 일곱 형제가 살았대요. 그런데 엄마가 이제 혼자 계시고 일곱 형제를 고생해 기르니까 이 아들들이 조금씩 장성하니까 크니까
엄마의 고마움을 알고 엄마의 사랑을 느껴서 은혜를 갚겠다. 부모님의 고마움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나무를 많이 해서 이렇게 엄마 방을 불을 따뜻하게 떼어주니까 엄마가 불을 많이 떼어주면은 요즘은 가스보일러나 전기장판 이랬으면 옛날에는 불을 장작불을 켜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늘 불을 떼어주니까 엄마가 그래도 맨날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아 이상하다 왜 엄마가 불을 이렇게 따뜻하게 떼어줘도 맨날 춥다고 말하실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춥다고 말하실까 하니까 한 분은 이 큰아들이 왜 엄마가 자꾸 춥다 하나 이상하다 싶어서 큰아들이 하루는 엄마가 이제 자 방문이에요 방문 큰아들이 이 방문을 가만 엄마 주무시는 방을 문을 내고 눈을 뜨고 아 보니까 글쎄 엄마가 자기들 저녁 다 밥 주고 응 밤이 되니까 싹 나가는 거예요. 아들이 보니까 아들이 이상하다 싶어 엄마가 이 밤에 어딜 가나 싹 따라갔더니 아 글쎄 엄마가 물을 벗선발을 펴고 물을 개울물 큰 개울을 건너가지고 어느 말에 거기 혼자서 할머니 집에 가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바느질도 하시고 뜨개질도 하고 또 새벽 되니까 또 엄마가 또 물을 전부 벗어발 건너 그 새벽에 추운데 왔으니까 얼마나 물이 젖어 죽겠어요. 아유 추워 아유 추워 아유 추워 그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 이제 알았다 하면서 엄마가 왜 그렇게 춥다는 이유를 알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엄마를 고기를 사서 대접해드리고 방에 불을 따뜻하게 해드려도 엄마는 외로우시구나 그래서 친구가 필요했구나 아들들이 다 그렇게 하죠. 큰아들 그걸 봤기 때문에 그 다음 엄마가 그날 또 이제 갔어요. 그 말을 할머니한테 간 뒤에 동생들 다 불러 얘들아 얘들아 빨리빨리 엄마가 지금 큰 개울을 건너면 추우니까 우리 징검다리 돌다리를 이렇게 만드는 걸 징검다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리가 없으니까 이제 그 돌다리를 하는데 돌도 그냥 아무 데나 툭 갖다 놓으면 툭툭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돌 밑에다 또 납작한 돌을 탄탄하게 돌다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 아들이 일곱 명이니까 저 그 개울이니까 일곱 명이 하나하나씩 맡아가 돌다리를 일곱 개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 엄마가 저녁에 놀다가 새벽 옆에 애들 밥해 주러 오니까 아까 갈 때는 엄마가 벗은발로 해서 강을 냇물을 건넜는데 아 오니까 징검다리가 일곱 개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머나 세상에 내가 갈 전에 없었던 이 돌다리가 이 징검다리가 어떻게 누가 이렇게 놓아줬을까 누가 나를 배려하고 사랑해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편하게 건네주겠노 하면서 엄마가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돌다리를 징검다리를 하나하나 건너면서 어머니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돌다리를 누가 만들어준지 모르지만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나를 배려해서 이 돌다리를 징검다리를 놔주는 이 사람들에게 누군지 모르지만 행복하게 해주시고 나중에 이 사람들을 죽어서도 하늘에 반짝반짝 남을 위해서 빛나는 별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엄마가 기도를 했어. 그리고 이제 엄마가 집에 들어와가 어 그날은 물로 안 하시니까 하나도 안 춥지요. 그러니까 이 아들 일곱 이거 뭐 대가서 엄마가 이제 건너마을 할머니 집 놀러 갈 때 다리도 좀 물도 안, 물에 다리를 안 적시도 엄마가 깨끗하게 건너 안 죽겠다 하고 아이들도 행복하게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엄마도 돌아가시고 이 아이들도 나이가 들어 죽은 뒤에 정말로 하늘에 그 엄마가 기도한 대로 잘 보여요? 엄마가 기도한 대로 이렇게 일곱 개의 별이 됐어요. 엄마가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도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했으니까 훗날에 천국에 가서도 이 아이들이 빛나는 별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엄마가 축복의 기도를 했죠. 그래 그 기도를 따라서 정말로 이 아이들 일곱 명이 죽어서 차례대로 죽었는데 북두칠성이란 일곱 개의 별이 됐어요. 무슨 별이요? 예 잘했어요. 북두칠성 예 북두칠성이라는 별이 됐어요. 그리고 일곱 개 별이 돼서 오늘도 반짝
반짝반짝 북극성 옆에 붙어서 밤에 항해하는 배들에게 비춰주고 아름답게 비춰주는 그런 빛나는 별이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정말로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고마워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도 이렇게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꼭 하늘에 빛나는 별이 아니더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유치원의 어린이들, 반도의 친구들이나 아버지 예솔의 친구들이나 또 학장의 친구들이나 이 친구들이 백조의 친구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 정말로 세상에서 부모님을 공경 잘하고 사랑하면 정말 나도 남들이 보는 우리 보통 영화에 나가면 난 스타다 그러죠. 그게 바로 별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빛나는 별이 될 수 있는 멋진 우리 유치원과 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별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별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아시는 분은 따라서 불러봅니다. 반짝반짝 시작.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자, 우리 그 노래도 이제 한번 불러봅시다.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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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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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가자 들어보자 들어보자 효 이야기 재미난다 재미난다 효도 나라 랄랄랄랄랄랄랄라 효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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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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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가자 들어보자 들어보자 효 이야기 재미난다 재미난다 효 떠나라 랄랄랄랄랄랄라 효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8월의 인성 인사 공경하겠습니다. 시작. 8월의 인성 인사는 공경하겠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자,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짝짝. 멋져요. 멋져요. 짝짝. 다음 시간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